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21일 항상 전 이 자리를 지키는 이반장 이종형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저번 주에 저 안 나와서 좀 어떻게 됐어요? 속 시원하셨어요? 섭섭하셨어요? 아니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해서요. 그래요. 아 어떻게 다 자들 잘 쉬었나요? 쉬셨나요? 어우 되게 더웠죠. 그죠? 너무 고생하셨죠. 오늘 아침 이렇게 한번 창문 한번 이렇게 열어보세요. 어떤지. 오메 진짜요. 지금 바깥 기온이 서울 기준으로는 지금 20도 밑이에요. 예. 아까 또 봤던데. 오유 진짜 그래도 더위도 꺾이네요. 그죠? 예. 결국은 꺾여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12월에는 우리가 모두 다 두꺼운 옷을 입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날씨는 굉장히 추울 거라는 거예요. 아니 언제부터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 뭐 보세요. 지금 뭐 늦더위니 해가지고 뭐 더 고생하고 막 진짜 뭐 최장 뭐 기록 세우고 열대야 기록도 세우고 했지만 결국은 뭐예요? 12월이라고 그러면 지금부터 한 뭐 두 달? 세 달? 아니면 11월 중순 한 두 달? 그때 되면은 지금 추워가지고 우리가 막 스웨터 입고 이럴 거예요. 약간의 시간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될지는 눈에 너무 뻔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 순간에 정확한 그 타이밍을 못 맞추면 굉장히 큰일 날 것 같이들 얘기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할까요? 글쎄요, 이따가 이야기를 아마 오늘 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이야기에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키의 단어가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참 재밌는 게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미리 여러분들한테 고지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암시도 했었고요. 근데 왜 여러분들 안타깝게 그 암시와 그 고지를 전부 다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셨을까요? 과연 왜 그랬을까요? 글쎄요. 오늘 뭐 하나하나씩 또 풀어보죠. 2주 동안, 2주 만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얘기, 전 준비한 얘기 많지만 여러분들하고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지는 여러분들이 오늘 또 질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생방송 시간 중에만 전화 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저희는 전화 두 대 열려 있습니다. 02786-102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열려 있고요. 전화에서 두 분, 무료 문자에서 한 분 상품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 되셨나 한번 볼까요? 예, 5134님, 0645님, 5747님 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역시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도 전화 많이 주세요. 2주 만에 왔고. 그리고 분명한 건 여러분들, 글쎄요. 뭐 전 항상 제가 공부한 내용만 얘기하기 때문에 맞건 틀리건 전 틀리면 뭐 항상 망신 당할 준비하고 얘기하고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근데 글쎄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 지금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매스컴에서 저는 항상 뭐 얘기하지만 매스컴에서 하는 얘기들이 잘 맞았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뭐 그 고생을 안 하시겠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 매스컴에서 하는 얘기는 상당히 거의 다 틀린 얘기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나중에 아마 제가 말한 결론이 무엇 모습인지는 나타날 거고요. 그런 분들 지금 빨리 전화하셔서 여러분들 포트 다시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요. 전 잠시 후에 첫 번째 전화 연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주세요. 02786-1010-23 무료 문자 03-3366-8288 열렸고요. 2주 전에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화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 많을 텐데 지금 이반장 생각 궁금해하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죠? 제가 어느 방송에서도 저는 안 나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런지 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실 거고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네, 안녕하십니까. 어디 사는 누구세요? 네, 거제. 네. 거제. 거제 사는. 성함은? 네, 김봉수라 합니다. 김봉수님 반가워요. 네네. 봉수님 연세 어떻게 되세요? 네, 60대 중반입니다. 주식 경력은?
직장인은 35년 넘었습니다. 오, 오래되셨구나. 어휴, 예, 되게 네. 오래되셨구나. 그래. 일단 우리 봉수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한미약품 한미약품이요? 매스코 얼마요? 30만원에 20%. 예. 또 있나요? 네네. 예, 불러주세요. 네, 네, 삼성중공업. 네. 매수가요? 네, 만원에 20%. 예. 네, 그 다음 현대차 우. 예. 15만원에 20% 이상입니다. 예. 아, 35년 되셨다 그랬죠? 아, 네, 그렇습니다. 아, 35년. 확실히 35년 됐다 보니까 종목들이 보면은, 예, 거기 35년 된 분은 맞는 종목이에요. 예, 대체적으로 보면은 맞는 종목이고, 일단은 이 중에 이 반장한테 궁금하신 거는 어떤 게 궁금하셔서 전화를 하셨을까? 예, 아, 네. 일단 어떤 게 궁금하셔서 전화를 했을까요? 네. 네. 예. 한미약품. 아, 한미약품이요? 한미약품. 그래요. 일단은 한미약품 어떤 부분이 35년이나 하셨는데 예, 어떤 부분이 네. 궁금하셨어요? 한미약품에. 아, 뭐 기업에 대한 분석이나 정보는 다 알고 있겠죠? 네,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35년이나 하시고 포트 네. 보니까 그 예. 네네네. 그래서 딱 핵심이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한 저한테. 네, 제가 이제 조언을 듣고 싶은 게 네. 지금 재취업을 해가지고 직장을 나가기 때문에 그래 전업으로 할 때와 직장 나갈 때 제가 좀 차이를 많이 둡니다. 매매 방법에서. 아, 어떤 차이예요? 어떻게 차이를 두세요? 아, 직장을 나가면은 책들을 보지 않습니다. 이제 네, 그래서 1과 2후에 저녁에 네, 그다음에 이제 전 세계 어떤 뭐 속보, 뉴스 속보, 경제적인 네, 그다음에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저녁에 뭐 한번 볼까 말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 그런 차이를 두시구나. 예. 그런데 네, 그리고 매매가 주로 이제 교육기관에 재취업을 했기 때문에 방학이 원래 아시다시피 12월, 1월, 2월 네, 뭐 여름은 뭐 7, 8월 네, 그때에 조금 시간 여유가 있어서 그때만 제가 매매를 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제 한미약품은 네. 그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 거예요? 지금? 아, 그게 이제 지금 뭐 아시다시피 뭐 분쟁도 있고 네. 뭐 항암 또는 네. 뭐 비만 네. 여러 가지 뭐 분야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네. 10년, 저는 10년간 주기를 보거든요. 10년. 아, 10년 정도를 보신다, 이거를? 네, 항상 10년을 보고, 3년 보고, 1년 보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아, 근데 얘는 한 10년 정도를 보고 사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요, 네, 지금은 이제, 여름 방학 7, 8일 때 샀었겠죠. 그런데 매수는, 다들 분할 매수, 세 번째도 분할 매수 합니다. 뭐, 10%. 그 다음에, 오를 때 또는 내릴 때, 5%씩. 네, 예, 선생님 스타일은 알겠는데, 일단 이 주식에 네. 대해서, 그래서 지금 한 10년을 네. 보시는 거예요, 선생님? 아, 그, 주기 사이클, 그, 차트를 그렇게 이제 보고, 지금은 최근 3년 동안은 그렇게 이제 행보를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제가 주먹 켜놨는데 네.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것이 제가 이제 또 매도는 뭐 30% 이상 올라갔을 때. 아. 네네, 네. 매도를, 분할 매도를 하는데, 네, 이게 가능할까? 가능할까? 네네, 30%면 39만원이잖아요. 뭔지 알 것 같아요. 근데. 네네. 일단은 지금 선생님 이렇게 주식하시는 경향을 보면은 네. 나름대로의 이렇게 확고한 자기만의 35년 정도 하셔서 그런지 자기만의 어떤 주식을 보는 관점이라든지 종목을 선정하는 관점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 네. 그런데 그 관점은 전 솔직하게 이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 우리 이런 말 하죠. 선생님 연세가 이제 60대 중반이 후반이 정도 되셨 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네네. 네. 그러면 선생님 만약에 누가 선생님한테 어떤 버릇이 있어요 아주 좀 그런 버릇이 근데 그 버릇이 야 너 그 버릇 잘못됐으니까 친구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볼게요. 야 그 버릇 좀 잘못됐으니까 그 버릇 좀 고쳐봐 이러면은 선생님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 그래? 내가 그런 버릇이 있어 빨리 고쳐볼게 이래요 아니면 야, 내가 삶을 얼마나 더 산다고, 아우, 야,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그냥 이대로 살지. 아유, 야, 그걸 어떻게 고치니? 그렇게 말하시겠어요? 솔직히. 받아들이죠. 모든 걸. 아, 고치신다고 얘기하세요? 네. 100% 받아들인 게 아니고, 모든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고. 아, 그래요? 모든 알겠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근데. 내 기준에 맞도록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근데 대부분의 네. 사람들은요,
참 재밌는 네. 게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많이 드실수록 잘 안 받아들인대요. 네.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좀 전에도 말했지만 이미 그렇게 50년, 60년을 살았는데 그거를 바꾼다는 게 말은 쉽지만 진짜 행동으로 보면은요 어렵대요. 네. 그만큼 바꾸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한번 몸에 굳어지고 오래되면 될수록.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선생님께서는 35년 동안 주식을 하시면서 제가 아까도 좀 전에 그랬지만 제가 선생님만의 그 관점이 있어요. 그죠? 그 네. 관점은 제가 솔직하게 말할게요. 아무리 네. 어떤 얘기를 해도 웬만해선 잘 안 바뀌어요. 얼굴, 머리는 바뀌겠다고 하지만요. 다시 금방 돌아가요. 그게 희한해요. 그래서 이 소리는 뭐냐? 선생님은 결국은 선생님 관점대로 가셔야 돼요. 예. 네, 왜냐? 35. 그러니까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 그분들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제가 주식은 처음부터 버릇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이유가 처음에 잘못, 아니, 그렇다고 선생님이 잘못된 버릇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예. 네, 그러니까 주식하신 지 몇 년 안 된, 뭐 2, 3년, 3, 4년, 뭐 1, 2년 이렇게 되신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네. 처음에 자기의 잘못된 관점 가지고 주식을 해버리시면 그게 5년, 10년이 계속 가버리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못 바꿔요. 시청자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목이 찢어져라 여기서 해도요. 절대 그분들께 안 들어가요. 그걸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오늘도 그 얘기가 이따가 있을 텐데 결국은 여러분들이 잘못된 습관을 제대로 고칠 거냐 말 거냐예요.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선생님께서는 이미 자기의 관점이 계세요. 근데 선생님의 관점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럼 이제 선생님은 선생님 관점에 맞춰서 제가 말을 해드려야 돼요. 그런데 한미약품을 일단은 뭐 한 30% 정도를 노리고 간다. 뭐 한미약품이 30% 노리고 가도 될지 안 될지 그건 솔직히 뭐 아무도 모를 일이죠.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도 뭐 주식을 이제 30년 가까이 업에서 하다 보니까 주식이라는 게 보면은 어떤 특징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얘기 하셨어요. 한미약품은 지금 어때요? 지금 경영권 분쟁 지금 끝났나요? 다시 막 모락모락 피나요? 불이 그죠?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 오르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웬만해서는 지금 보니까 경영권 분쟁 일단락이 쉬울 것 같으세요? 저는 쉬울 것 같지 않아요. 예. 네. 그죠? 예. 네. 그리고 한미약품은 어차피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뭐 요즘은, 한미약품이, 물론 다른 기업들도 R&D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한미약품은, R&D를 제약사 중에, 좀 큰 제약사 중에 너무하다고 얘기를 들을 만큼 그 정도로 R&D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한 회사예요. 그래서 한미약품은 여러분들, 전 좀 한미약품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높게 평가하는 거는 여러분들 그 기초가 차곡차곡 다져진 회사는요, 그렇게 쉽게 흔들리질 않아요, 업에서. 한미약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미약품도 굉장히 기초가 탄탄하게 굳어져 있는 회사예요. 근데 얘네들이 요번에 뭐 비만 치료제 다시 얘기 나오죠? 그죠? 예, 비만 치료제 얘기 나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좋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비만 치료제 그 부분은 물론 되면 좋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될지, 제대로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저 그거는 솔직히 좀 지켜봐야 된다고 봐요. 왜냐? 얘네도 잘 됐을 때 그 비만 치료제가 뭐 한 3년, 4년 뒤에 상품화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걸리는 싸움이 될 거예요. 국내 업체들 상당수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거에 너무 큰 의미를 두고 한미약품을 본다는 거는 전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좀 전에도 말했지만 오히려 지분권 경쟁 같은 경우에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지분권 경쟁 때문에 막 너무 좋다. 한미약품이 뭐 왜 한미 사이언스도 있고 하니까 너무 좋다라고 보기까지는 무리는 있지만 좀 전에도 우리가 주봉을 잠깐 얘기하셨어요. 저도 그래서 미리 주봉을 켜놨었거든요. 실은 주봉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보셔도 어떤가요? 주봉이 굉장히 위험해 보이나요? 아니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봐도 웬만해서는 그렇게 쉽게 저 밑으로 쭉쭉쭉 밀릴 것 같은가요? 저는 제가 좀 전에도 말했잖아요. 업이 오래된 회사들. 그런 회사들은 그렇게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죠. 어느 선에서는. 제가 주봉을 켜놓은 이유도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뭐냐? 얘 같은 경우에도 업에 있어서 그렇게 쉽게 흔들리지를 않을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지분권 경쟁 같은 게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흔히 이런 말 하죠. 우리 뭐 여기에 글쎄 적합한 용어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이런 말 합니다. 못 먹어도 구하자. 이런 말 아실 거예요.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선생님 성향이라든지 비중이라든지 모든 거를 봤을 때는 저는 뭐 39만 원까지 목표가를 잡으셨는데 저는 못 먹어도 고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지금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게 전혀 저는 무리가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움직인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39만 원보다 더 목표가를 나중에는 높이 봐도 되지 않겠냐. 선생님 성향이면 저는 오히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선생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전 선생님의 선택이 뭐 그렇게 무리한 선택은 아니고 예. 그 선생님한테 잘 맞는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차트로 빨리 하겠는데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수가가 한 만 원 정도 되는데요.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조선주는 여러분들 워낙 많이 제가 월봉으로 보여드릴게요. 워낙 많이 빠진 거에 대한 실은 반등이에요. 그래서 조선주는 이게 일봉으로 보면 굉장히 잘 당할 수 있는 주식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조선주에 있어서 물론 조선주 뭐 수주 들어오는 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매스컴에서 제가 그랬잖아요. 매스컴에서 말하는 게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매스컴에서 말하는 거 틀리는 거 나중에 뭐 속된 말로 좀 얘기해야 될 거 빼고 뭐 예를 들어서 1부터 10이라고 칠게요. 근데 1, 2만 얘기했어. 그러면 거짓말을 얘기한 건가요? 아니에요. 1, 2만 얘기하는 거 내가 1, 2만 얘기하고 싶으면 1, 2만 얘기해도 돼요. 왜? 1, 2, 3, 4, 5, 6, 7, 8, 90이 다 있는데 1부터 10을 다 얘기할지 1, 2만 이야기할지 그거는 말하는 사람의 선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 4, 5, 3, 4, 5, 6, 7, 8 얘기 안 해? 9. 이렇게 우리가 항의할 수 있지만 그게 잘못됐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어요. 왜? 1, 2만 얘기해도 1, 2도 맞는 얘기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뭐 여러 가지 업종이라든지 종목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쉽게 말하면 제가 안타깝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게 1부터 10까지 더 얘기를 해주면 좋겠는데 너무 뭐 1, 2라든지 뭐 3, 4라든지 이런 부분만 편집을 해서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우리 개인들은 그걸 전부인 줄 알아요. 1부터 10으로. 그래서 제가 방송하기 너무 힘들어요 라고 했던 이유도 그거예요. 조선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조선주에 대해서 좋은 얘기만 너무 많이 해버리고 있어요. 근데 조선주 여러분들 분명히 잘 아셔야 될 거 우리 이제 조선주 거의 다 중국한테 다 따라먹혔어요. 그리고 경쟁력 중국보다 지금 뒤집니다. 솔직하게. 이제 우리 중국보다 앞선 거 LNG선 정도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뭐 조선한국 뭐 엄청나게 이렇게 조선 코리아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우리나라 조선이 이제 옛날 같은 위상 아닙니다. 근데 매스컴에서는 LNG 쪽 강하고 뭐 이제 이쪽 하니까 계속 조선의 뭐 한국의 우리는 옛날에 심지어 국호도 조선이었다 이래서 아 우리나라 조선 어마어마하게 계속 캡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공부로 제 말이 진짠가 아닌가 한번 파악해 보세요. 왜? 대부분은 조선이, 우리나라 조선이 뭐 엄청나게 아직도 굉장히 대단한 줄 알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왜?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매스컴에서 거의 다 1부터 10이면 유리한 2, 3 아니면 3, 4 요거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거짓은 아니에요. 왜? 1부터 10을 다 얘기하든 1부터 5를 얘기하든 아니면 자기한테 유리한 3, 4만 얘기하든 그건 자기의 선택입니다. 매스컴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방송하는 사람들의 선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게 단지 그렇게 해서 일부를 가지고 그걸 전부인 것 같이 알아들어버려가지고 우리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골탕을 먹고 있는 거고 지금도 그 계속 반복이 되는 거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 방송하는 분들을 질타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에 대해서 뭐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너무 좋게 보거나 그러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멀봉 보여드리는 이유도 결국은 이건 기술적인 반등 구간에 있는 애기 때문에 전 그렇게 뭐 굉장히 좋게 보거나 그럴 생각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현대자동차 우선주도 마찬가지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잘 버티고 있어요. 제 생각보다 너무 잘 버텨요. 진짜 그건 인정해요. 너무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뭐 이렇게까지 잘 버티면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추세의 선이 깨지면 좀 위험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추세선은 얼마일까요? 추세선은 대략 보시면 여기 14만 원에서 14만 5천 원 사이가 추세선이라고 봐야겠죠. 추세 지지선. 뭐 지지선이라고 봐야겠죠. 지지선. 그래서 그게 안 깨진다면
하면 아직까지는 예 조금 더 지켜보셔서 만약에 이거 위로 올라갈지 안 갈지는 뭐 우리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까 좀 지켜보시면서 그때 가서 결정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 종목 상담을 해드렸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전화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2주 만에 다시 돌아와서 생방송을 하고 있는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면을 시청해 주십니다. 네, 좀 전에 지금 나오고 있지만 예, 오늘 이번 달 강의가 하나 있는데요. 오늘 있습니다. 일산 킨텍스에서 오후 1시부터 1전 시장입니다. 거기 전 시장이 두 개예요. 그래서 2로 가면 큰일 납니다. 완전 엄청 멀어요. 그래서 1에서 209호에서 하는데요. 1시부터 하는데 210명밖에 못 들어오는데 아마 오늘 굉장한 얘기가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아, 꼭 아닌 분들은 굳이 예, 비도 오는데 뭐, 아, 이따가 비 그친다 그러더라. 예, 하는데 하여튼 뭐 저하고 좀 이렇게 연관이 있는 분들은 꼭 오셔야 될 거예요. 굉장히 제 방송에서 안 하는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깜짝 놀랄 얘기들. 아, 전 뭐 한다면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뭐 뭔지는 와서 들어보시면 알겠고요. 그리고 잠깐 뭐 하나만 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아, 지금 CG 하나를 볼게요. 혹시 지금 이 CG가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예. 6월 달에 제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방송을 했던 내용이에요. 그때 5월 달에 삼성전자가 그때 막 4월이었죠. 4월 초. 그럴 때 여기 보시잖아요. 4월 초에 삼성전자가 막 9만 8만 5천 원 찍고 막 이래서 그럴 때 이제 삼성전자 10만 전자 간다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다음에 예.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쭉 빠졌을 때 제가 6월 달에 이 방송을 했었어요. 그런데 한번 다른 CG 하나 보여주시죠. 예, 다른 CG 하나 보면요. 7월 초에요. 7월 초에 삼성전자가 또 8만 뭐 7천원, 8천원 가니까 이번엔 더 세졌어요. 여기 보십시오. 예, 각 언론사에 7월 5일날 삼성전자 3년 5개월 만에 최고가 10만 전자도 가능 모모 이코노미 7월 5일자 10만 전자 가자 깜짝 실적 15배 뛰었다. 모모경제 7월 8일 날 12만 전자가 나 증권가 삼성전자 후실적의 목표가 줄상향. 7월 8일 날 한국 땡땡 이번엔 진짜 12만 전자가 나 깜짝 전망에 또 두근두근. 아까 죄송한데 CG 아까 5월 거 한 번만 다시 보이시겠어요? 4월 거? 예. 네. 국내 증권사 22곳 중 12곳 10만 전자 뚫는다. 다시 10만 전자 기대감 키우는 삼성전자 증권가 목표가 상향 다시 삼성의 시간 증권가 10만 전자 기대 HBN 기대감에 삼성전자 주가 8만 원 돌파 이젠 10만 원 간다. 여러분들 마치 우리 흔히 세 글자로 이런 거를 뭐라 그런지 아세요? 데자뷰라 그러지 않나요? 데자뷰라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한번 보십 제가 방송에서 이제 차트 한번 예 잡아주세요. 예. 예. 아 그냥 제 화면 차트를 잡아주셔도 되는데 예. 예. 아 예. 보시면 예, 여기 나오지만 여러분들 한번 잘 보세요. 그때 제가 방송했을 때가 6월 달이었어요. 6월 첫째 주였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러고 나서 제가 방송하고 나서 삼성전자 오르길래 여러분들 제가 압니다. 예. 제가 강의 가서도요, 어휴, 수모를 진짜 많이 당했어요. 아유, 이반장, 뭐, 10만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예. 아, 이반장, 뭐, 삼성전자 빠진다며, 큰일 난다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며. 근데, 어휴, 오히려 고점을 뚫었네, 하하하. 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 저 욕 많이 한 것도 알아요. 네, 다 들려와요. 예. 근데 전 여러 번 얘기했죠, 여러분한테. 저는 신이 아니에요. 전 틀릴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저는 적어도, 제가 공부한 결론에 대해서 저는 한 번도 부끄러워하고 바꾼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삼성전자는 이렇게 하고 개인들을 다 죽여버릴 것 같아서 제가 방송에서 이런 말을 드렸을 거예요, 그때도. 이 말 한마디. 다른 거 실수로 틀리는 거 괜찮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개인들의 목숨이 제일 많이 걸린 겁니다. 이거는 실수, I'm sorry? 이러기에는 이거는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하는 분들한테 다 뭐라 그랬나요? 지금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시려고 그래요? 라고 제가 방송에서 누누이 얘기했죠. 저는 제가 그랬죠. 여러분이 상상 못할 일이 벌어질 거라고. 제 공부한 결론이 그거였어요. 삼성전자 이렇게 될 거? 전 넌 미리 가서 알았니? 저 몰라요. 그런데 공부한 결론이 삼성전자는 분명히 개인들을 완전히 믿게 하고 매스컴에서까지 믿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죽여버릴 거다라는 게 제 결론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결론이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저를 비웃어도 저는 그게 여러분들을 제가 말한 걸 솔직하게 말하고 제 말에 그래도 적어도 믿는 사람들은 살려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아까 데자뷰라 그랬죠. 한 번은 실수라고 칠게요. 두 번은 실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두 번은 뭐라 그러나요? 실력이라 그럽니다. 데자뷰를 똑같이 또 당해요. 나 삼성전자 몰랐어요. 뭘 모릅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안 본 거지. 자기 욕심 때문에 안 들은 거지. 듣고 싶은 얘기만 또 들은 거지. 시장이 그렇게 해서 죽일 거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런 적 없나요? 한번 방송 하나 보실까요? 문제는 뭐냐? 이렇게 갭이라는 건 메꾸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갭도 또 메꿔요. 상승으로.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100원짜리 갭이 하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그리고 여기에 또 아직 못 메꾼 이 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굉장히 아리까리한 구간입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너무 좋게 보시는 거는 단기적으로 뭐 너무 당장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는 저 좀 무리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삼성전자는 나중에 보시면 계속 올라갈 회사는 맞아요. 얘는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요번에도 뭐 8만 얼마 되니까 무슨 10만 전자 이제 12만 전자 또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렇게 가는 애가 아니라고. 근데 참 재밌는 게 제 말은 그렇게 똑같이들 안 믿으시면서 그렇게 매번 올라갈 때마다 말하고 빠지는 그 뭐 매스컴 말은 그렇게들 똑같이들 믿으시더라고요. 지금 보셨나요? 여러분이 저라면은 어떻게 더 얘기하시겠어요? 저 정도면 여러분들 이제 우리 지나와서 얘기하지만 저 정도면 자기 목 걸고 한 거 아닌가요? 저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아 뭐 저 싫어해도 돼요. 그런데 적어도 저같이 여러분을 위해서 진짜 자기 목숨을 걸고 잘못되면 저거 보세요. 완전히 저 뭐 진짜 방송에서 퇴출 당할 거예요. 그 정도로 하면서까지 얘기를 저렇게까지 다 해드렸잖아요. 어떻게 될 거라고. 이제 와니까 보이세요? 저는 그랬잖아요. 적어도 저는 부끄럽게는 방송하기 싫었어요. 제가 결론이 이거였기 때문에 아무리 틀리더라도 적어도 저는 제가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랬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장사해 먹습니까? 책 팔아 먹습니까? 누구같이? 그런 다른 사람들같이 전문가 방송합니까? 이러면서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런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얘기할 때 한 번만 믿어보시면 안 되겠어요? 그리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업에서 30년 가까이 뭐 10년 이런 애들은 경험해보지도 않은 거 30년 가까이 전 IMF부터 기관생활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30년 가까이 프로의 세계에서 개인 투자가 아니라 여기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이렇게까지 얘기할 때는 사람은 생존법을 아는 사람 얘기할 때는 들어보시는 게 좋지 않아요? 글쎄요. 이제는 보이세요? 이거보다 더 어떻게 얘기할까요? 한 집 한 집 찾아가서 여러분 멱살을 잡을까요? 전 정말로 제가 할 수 있는 것보다 100%, 200%, 300%를 했다고 봐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매번 어떻게 데자뷰같이 또 당하고 오히려 좋은 기회가 왔을 땐 다 날려버리세요. 그러고 몰랐어. 뭘 모르십니까? 매번 모릅니까?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SNS, 문자, 뭐 전문가 방송 그리고 그런 방송들 지금도 종목 방송들 그런 방송들에 빠져서 여러분들이 나 고생하기 싫어. 나 빨리빨리 돈 벌 것 같아. 이거에 여러분들이 빠져 계셨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분명히. HBM, 전기차, 2차 전지골 날 겁니다. 참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아무리 경고를 해도
자기의 욕심을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면은 주식에서는 3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잠깐 번 것 같죠. 그건 번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큰 유혹의 미끼를 문 겁니다. 뭐 아 삼성전자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 아니요. 그래서 보여드린 거예요. 전 항상 얘기하잖아요. 전 제 결론이 어떻게 맞을지 틀릴지 모르지만 저는 적어도 제가 공부한 내용, 전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한다 그러잖아요, 항상. 그리고 그 답을 믿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맞던 틀리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제발 매수 매도가, 매도가 얼마, 뭐 몇 개월 얼마 가요. 우리 점쟁이 시간 되지 말고요. 진짜 공부하는 시간, 그리고 진짜 투자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해도 얼마든지 성공합니다. 뭐 기법 모르고 뭐 이번 주에 공격할 종목 몰라도 제가 그랬잖아요. 그렇게 뭐 이번 주에 뭐 상한가 갈 종목 있으면 그 사람이 달러 빚져가지고 그 사람이 그 주식 다 사면 되겠네. 그렇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상한가 가면은 30% 40%인데. 왜 근데 자기도 안 살까요? 왜 자기도 못할까요? 왜 자기도 부자 안 됐을까요? 안 되니까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유혹에 당하지 마세요. SNS에 뭐 그런 거 여러분들이 그 미끼를 자꾸 물어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을 믿으시고요. 여러분 땀을 믿으세요. 시간을 믿고요. 그것만 해도 여러분 돈 벌 게는 충분히 있습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요. 02786-101023 무료업자 023-3366-8288 열려있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주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디서 누구세요? 구로구에 사는 승주 엄마입니다. 승주 엄마? 그래요. 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저 43살이에요. 43살. 주식 경력은? 주식 경력이요? 예. 만 3년 정도 돼요. 3년? 그래요. 네. 저희 방송은 얼마나 보셨어요? 좀 꽤 됐는데. 볼만해요? 저 예전에 강의도 간 적 있었어요. 아, 그래요? 아. 네. 근데 많이 좀 진짜 공부를 그래도 하려고 노력하세요? 마음이. 마음만은 아니고 마음하고 행동까지. 앞으로 좀씩 그렇게 바뀌세요. 그죠? 요번에, 네네. 지금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요번에 진짜, 아, 공부해야겠구나 하는 거 많이 느끼셨죠? 느끼기는 정말 많이 느끼죠. 그죠? 그리고 그냥 네. 이렇게 뭐 SNS라든지 경제방송 그냥 간단하게 보면서 주식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느끼셨죠? 네네. 예, 그래요. 그럼 됐어요, 일단.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우리 행동을 앞으로 하나씩 옮기면 됩니다. 그래요! 먼저 우리 승조 어머니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비트 컴퓨터 7,000원에 15%. 네. 네. 바이브 컴퍼니 예. 7,000원에 15%. 바이오 컴퍼니요? 바이브요. 아, 바이브 컴퍼니요? 예. 네. 예, 그리고 UTI. 예. UTI 27,000원에 10% 정도 갖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제목이 재밌는 종목들이네요. 네네. 그래요. 우리 하나씩 그러면 어떤 종목이 이반장한테 제일 궁금하실까요? 어떤 종목을 제일 재밌게 얘기해드리면 될까?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네. 비트컴퓨터예요. 아, 비트컴. 네. 아, 비트컴, 비트컴. 네. 비트컴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일단 사실 제가 바이오에 관심이 원체 많고요. 네. 네, 대신 손해를 많이 봐서 신약 개발 쪽으로 마음이 접은 상태인데 이제 몇 년 전에 의료 파업 있을 때부터 조금 관심이 있었어요. 아, 예, 예. 네, 네, 근데 이제 주식을 하게 되면서 신약 개발 쪽으로 완전 폭망했거든요. 아, 그래서 아이고 또 아픔이 있으셨구나. 네, 네 굉장히 아. 커요. 그래서. 그런 이런 시스템 의료 정보 시스템 관련해 가지고 좀 이쪽으로 좀 눈을 돌려야겠다 해 가지고 여러 기업을 좀 스캔을 하다가 네. 딱 이 비트 컴퓨터에 꽂혔어요. 그래요. 근데 비트 컴퓨터의 어떤 부분이 그렇게 확 끌어당기시던가요? 일단은 이런 원격 의료 관련해 가지고 네. 이쪽으로 이제 연구하는 게 확 끌렸고요. 아, 그리고 이제 의료정보 시스템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데, 네.
이번에 또 예전에도 의료 파업이 있었잖아요. 로봇. 네, 맞아요. 몇 번 있었죠. 예. 예. 근데 이번에도 또 이제 그런 파업으로 인해 가지고 그때랑은 또 다른 이유지만 그래서 네. 이제 디지털이라든가 이런 그 정부 시스템 관련해 가지고 이 헬스케어 하는 사업이 좀 저는 크게 보였었는데 네. 네. 그런데 이제 수익 면에서는 조금 아, 그래요? 일단은 저는 그래도 제가 왜 가만히 듣고 있었냐면 어떻게 자기 네. 이 얘기를 저는 이렇게 많은 분들을 상담하고 하고 하다 보니까 옛날부터 그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그분의 어떤 이야기 하려는 뭐 말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분의 어떤 이 공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대충 뭐 이게 다 표현이 안 되더라도 이분이 공부를 그래도 좀 하셨구나 안 하셨구나 이런 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사람 말을 통해서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승주 어머님은 공부를 나름대로 하고 계세요. 아, 그래요? 예, 하고 계세요. 제가 뭐 잘못 판단했으면 잘못 판단했다라고 얘기하셔도 상관없는데 제가 받은 느낌은 그거였어요. 이게 뭐 여기서 뭐 엄청난 내용이 나와서가 아니라 그 느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느끼려고 제가 가만히 듣고 있었던 거예요, 실은. 근데 보니까 아마 근데 제가 말한 게 틀리진 않은 것 같은데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그냥 나름 굉장히 신중하게 알아보고 있다고 그죠? 했지만 알아보죠. 제 그냥 주식 계좌를 네. 보면은 아니에요. 주식은요 쉽네요. 나중에 돈을 벌 수도 있고 안 벌 수도 있어요. 어느 시점에서 충분히 그런 게 와요. 그런데 그 자세가 올바르고 접근법이 올바르면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유. 계좌로 무조건 판단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네, 그게 잘하고 계신 거예요. 일단은 저도 비트컴이 제가 일부러 월봉을 켜놨어요. 제가 왜 월봉을 켜놨냐면 이 비트컴퓨터 하면 참 유명한 회사예요. 지금 제가 왜 했냐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1999년, 2000년 이때 보세요. 예, 이때 보면은 이 비트컴퓨터가 몇 배 갔는지 아마 보이실 거예요. 이게 그때 열 몇 배 갔나? 예, 열 배 넘었지? 예, 했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여러분들 이때가 그 유명한 IT 버블 때입니다. IT 버블. 아마 대부분의 지금 방송 보시는 분은 IT 버블을 알긴 알아요. 예, 근데 직접 그때 시장에서 현장에서 뛴 분들은 생각보다 지금 별로 없으실 거예요. 예, 제가 보기엔 아마 그래요. 왜냐? 근데 이 IT 이때는요, 여러분들, 정말 지금 뭐, 아유, 코로나 때, 에이, 잽도 안 돼요. 그때는 여러분들 정말, 그땐 더군다나 신용도 거의 없었대요. 그때는 무조건 미수거래 할 때예요. 미수거래. 미수거래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십니까? 오늘 예를 들어서 월요일날 사잖아요. 그러면 수요일날 결제가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틀 만에 결제가 떨어져야 돼요. 근데 미수는 3.3배.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 갖고 있어. 그럼 3,300만 원까지 주문이 들어가요. 그러니 이게 만약에 몇 프로 빠져버리면은 계좌가 그냥 며칠 만에 반토막 나요. 뭐 30% 40% 그냥 까져요. 거래 몇 번 만에. 그 정도로 진짜 와 끝내줍니다. 이게 진짜 뭐 지금 신용은 찝도 안 돼요. 그런데 그때 IT 버블 때 어마어마하게 IT들이 난리가 났었죠. 그때 비트 컴퓨터도 난리가 났었던 회사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 제가 왜 이걸 보여드렸냐면 그리고 나서 사라진 회사가 거의 태반입니다. 그런데 비트컴은 지금까지도 그 명맥을 짱짱하게 이어오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건 굉장히 이 회사가 튼튼한 회사라는 소리입니다. 비트 컴퓨터라는 게. 그런데 그때와 지금하고는 틀려진 게 있죠. 그때는 의료 정보나 디지털 헬스케어 쪽이 없었습니다, 사실상. 근데 지금은 얘네가 그 디지털이나 의료 정보 쪽, 디지털 헬스케어나 의료 정보 쪽을 지금 이제 그거를 얘네들이 자기 회사의 주력으로 꽉 잡고 있어요. 자기네 회사, 예, 내부에서. 근데 지금 좀 전에도 우리 승주 어머님이 말씀 잘 하셨어요. 의료 파업도 있고 뭐하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가 아까도 이런 얘기 했어요. IT 버블 난리 났을 때 비트 컴퓨터가 의료 정보나 디지털 헬스케어를 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거의. 하고 있었어요. 아니, 거의 안 했다 그랬잖아, 거의. 아, 네. 네. 그러다 시간이 가면서 점점 더 이제 하다가 이제 그게 주력이 됐다 그랬잖아요. 저 때는 네. 얘네들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쪽 했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그 비트 컴퓨터가 그 전문 인력 키우는 곳이 있었던 거 혹시 아세요? 잘 모르시죠? 그것까지는, 예. 예, 그래서 비트컴퓨터가 그 비트컴퓨터 교육센터가 있었어요. 역삼동에 크게. 그래가지고 거기가 심지어 아주 유명한 그 당시에 소프트웨어 4관 학교로 아주 유명한 정도였어요. 굉장히.
예,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시간이 가면서 이제 의료 정보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쪽이 점점 커져서 이제 그게 주력이 된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가면서 회사가 바뀌었네요. 시간이 가면서 의료나 디지털 헬스케어가 점점 주력이 됐네요. 왜 그럴까요? 저 당시만 해도 디지털 헬스케어 뭐 비대면 진료라는 거 1999년 지금 연세가 지금 한 43세 정도 되면은 네. 그때는 잘 모르시겠구나. 근데 저 때만 해도 비대면 진료라는 게 말 거의 가능했을 거라고 보세요? 아니요. 전혀 거의 뭐 말은 살짝 있었지만 거의 불가능이라고 생각할 때예요, 저 때가. 근데 점점 시간이 가면서 물론 의사 분들의 저항도 강하고 하지만 비대면 진료라는 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떤가요? 점점 더 가능성이나 필요성이 부각이 되나요? 사라지고 있나요? 부각이 되고 있죠.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정리해 볼게요. 비트컴퓨터가 옛날엔 없던 분야가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비트컴퓨터가 주력으로 삼고 있고 비트컴퓨터가 제일 잘하는 분야가 점점 이제 현실화로 더 다가오고 있다는 소리가 되겠네요. 맞나요? 네네. 그런데 얘가 주가가 한번 쭉 볼게요, 월봉을. 뭐, 코로나 때 잠깐 움직인 거, 뭐, 그 비대면 그 부분, 그건 코로나 때 움직인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 그때 움직인 거 솔직하게 따지면 뭐 한 3배? 3배도 안 났어요. 2배 정도 났을까 말까? 그때 다른 애들은 더 났던 거 아시죠? 훨씬. 그러면은 비트컴퓨터의 주력 부분은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리고 주가를 그렇게까지 심하게 뽑은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비트컴퓨터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추론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가져가도 무리가 있겠다라는 추리를 해볼까요? 가져가도 무리는 나중에 없을 수 있겠다는 추론을 해볼까요? 지금 뭐 마이너스라도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저도 그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왜? 비트컴퓨터라는 회사에 점점 주력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나중에 나타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7,000원 지금 마이너스라도 더 빠지고 뭐 이러더라도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가져가는 게 우리 승주 어머님한테 맞다라고 보여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추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차트로 빨리 하겠는데요. 그 다음에 예 바이브 컴퍼니, 예 바이브 컴퍼니 같은 경우에도 글쎄요 이거 뭐 AI 아시잖아요. 예 메타, 예 얘네들 메타버스인 거 아시죠? 예 메타버스 때문에 그때 주가 한번 올라갈 때 쭉 한번 올라갔잖아요. 바이브 컴퍼니 그죠? 예 그러고 나서 그다음 그런데 혹시 얘네가 메타에서 어느 분야인지는 혹시 아세요? 아, AI 쪽으로 관련해서 저는 기대를 했어요. 아, AI 쪽으로. 네? 그러니까 이놈의 AI가 문제라. AI가 붙으면 다 그죠? 제가 저도 설마 해서 속으로. 에이, 설마 그래도 AI로 얘를 받겠어? 메타버스 쪽을 본거 아니겠어? 나중을? 그렇게 했는데, 야, 메타 AI였구나. 그래요. 얘네가 AI 쪽 관련해가지고 빅데이터를 하는 게 얘네 주력이에요. 그런데 얘네는 워낙 그때 주가 움직일 때도 예전에 메타버스 때문에 움직였잖아요. 그죠? 예. 메타버스 때문에 우리가 그 디지털 트윈이라 그래서 거울 세계라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의도가 있으면 여의도를 디지털에 똑같이 옮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여기서 돌려요. 왜? 여의도에서 돌리면 뭐 교통이니 상당히 문제가 많으니까 어떤 뭐 시행을 할 때 여기서 시뮬레이션을 똑같은 데 돌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도시를 똑같이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거울 세계라고도 하고요. 디지털 트윈이라고도 합니다. 트윈이 쌍둥이잖아요. 그래서 디지털에서 똑같이 만든다. 그래서 얘네는 특히나 디지털 트윈 분야에 강점을 갖고 있는 애예요.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 지금 주가 흐름이 이렇게 됐는데 AI로 해서 얘는 안 움직여요. 웬만해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건 좀 잘못 보신 것 같고,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주가에서 뭐 무조건 팔아라 뭐 이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얘네도 뭐 나중에 주가는 좀 올라올 가능성은 전 있다고 봐요. 시간이 더 가고 나면. 그래서 뭐 요 정도라면 그래도 들고 가보셔도 뭐 나중에 손해보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UTI 같은 경우에 차트로 하겠는데, UTI 같은 경우에도 이거 지금 계속 밀리고 있는데, 이런 애들은 이게 솔직히 쉽지가 않아요. 예, 얘네들을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얘네들 오히려 제가 왜 그런지는 알거든요. 여러분들 뭐 애플 요즘 그 애플 뭐 폴더블 폰 때문에 얘네들 기대 많이 하대. 얘네 그 커버 글라스 그 카메라 커버 글라스 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런 걸로 주가 이렇게 움직이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UTI 같은 경우 27,000원인데 이거는 그냥 손절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시겠죠? 오히려 얘는 현금을 네.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네. 세종은 상담해 드렸고요. 어떻게 도움 됐나요? 승정원님? 아 진짜 많이 도움 됐어요. 그래요. 하여튼 열심히 공부하시고 결과는 나중에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공부하는 게 내가 잘못됐나? 그건 절대 아닙니다. 하여튼 열심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주말 되시기 바라요. 감사해요. 예,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했습니다. 네. 지금, CG 나가고 있었죠. 제가 요번 달에 이제 제가 계속 강의가 이제 줄었잖아요. 그래서 하나 합니다. 요번 달에도. 그래서 일산에서 오늘 킨텍스에서 1시부터 하는데요. 제 1년 시장입니다. 209호에서 하고 한 200명 좀 더 들어올 수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뭐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아까 삼성전자 이런 거 제가 공부한 내용에 대해 쭉 얘기했지만, 그거보다 더 쇼킹할 수 있는 우리나라 매스컴 어디에서도 없는 얘기를 제가 아마 오늘 할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건 제가 방송으로도 앞으로도 안 할 거고요. 예, 그래서 굉장히 놀랄 얘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꼭 필요하신 분들 아니면 굳이. 근데 그래도 더위는 꺾여서 그래도 오늘 다행인 것 같아요. 오늘 또 더우면 어떡하나 했는데 하여튼 필요하신 분들은 와서 들으시기 바라고 뭐 그렇게 강의장이 넓다라고 말 못합니다. 요즘 사람 오는 거 보면 특히 오늘 강의는 저도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혹시라도 대충 사람 수 보시고 그렇게 오시기 바랍니다. 02786-1021023 무료 문자 03-3366-8288 열려있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주세요. 여보세요? 네, 이정혁 반장님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아이고, 그동안 평안했어요? 네, 이제는... 종목, 좀, 큰 종목들도 많이 보고, 좀 다양하게 좀 보고 있어요. 다양하게 좀 하고 있어요? 그래요. 이제 우리, 이제 완전히 정들었어. 그죠? 이 정도면. 그래요. 내가 그러니까 전화 딱 오자마자, 아이고, 이러면서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요. 첫 번째 전화 통화하신 거랑, 아까 두 번째 통화하실 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잖아요. 오늘 많이 감동이 됐던 것 같아요. 아, 감동이 됐어요? 이제 막 멘트도, 이제 막 그런 멘트도 더 세졌네? 이제 우리 진짜 친해졌다. 그죠? 그래요. 일단 먼저 우리 친한 사이끼리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네, 이름은 양정모고요. 종목. 아니, 알아요. 내 올림픽 내가 금메달 내가 얘기했잖아, 그때도. 정모님. 예. 네. 나 이제 우리 정모님 이름 안 까먹어. 목소리만 들어도 바로. 자다가도 할 것 같아. 그래. 일단 우리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네, 일단은, 수피라는 종목 10만원에 25%요. 잠깐만요. 10만원에 25%. 예. 네. PNK 피부임상 연구센터랑 종목 2,500원에 20%요. 예. 크리스탈 신소재 1,000원에 35%요. 1,000원에 35%? 예. 마지막 서울 반도체라는 종목 10,000원에 15%요. 그래도 옛날하고 되게 많이 바뀌었다. 그래도 아직 완전히는 안 바뀌는데 그래도 종목만 들어보면은 많이 바뀌었어요. 예. 근데 제가 봤을 때 쳐다보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정모님 옛날에 그때 저한테 마지막에 했을 때 크리스탈 신소재 그때 나하고 상담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맞죠? 근데 이제는 잡주를 싹 품고 이제 지금 좋은 종목을 했는데 이게 다시 한번 걱정돼서 전화드린 게 지금 그때 상담을 하고 나서 주가가 더 떨어져가지고 지금 종전주가 돼서 이건 좀 안타까운 상황이 됐는데 내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때도 계속 예. 근데 이 종목은 그래핀 관련주기 때문에 그래핀이란 게 철보다 200배 강한 그런 특수 소재래요. 그래서 그거는 미래 가치를 보고 좀 들고 있는 건데 일단 매수가 회복이 될지 좀 그럼 내가 하나만 바로 내가 저는 뭐 그때도 제가 이거 되게 저는 왜 안 좋은지 아주 확실하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저는 솔직하게 그때하고 지금하고 생각이 바뀐 게 없어요. 얘네가 뭐 그래핀 관련으로 그래핀 특허가 있으니까 얘네 주가가 갑자기 작년에 치솟았던 게 왜인지 아시죠? 이거 왜예요? 이거 그때 2차 전지 때문에였잖아요. 이 얘네 그 그래핀이 2차 전지 그 음극재인가요? 뭐 거기 들어가면은 성능이 확 좋아진다며.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갑자기 말도 안 되게 올린 거였잖아요. 그죠? 예. 네. 그리고 나서 빠지는 거라서 실은 얘는 워낙 이 주가가 말이 안 되는 주가예요. 시청자 여러분들 잘 보시면 이걸 빼고 한번 볼게요. 이걸 빼고 보면 얘는요. 지금 오히려 지 적정가에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회사가 되게 안 좋을 거다라고 계속 말씀드린 게 지금 그래핀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작년에도 아마 제 기억에도 작년 하반기 때도 이쪽 그래핀이나 이런 관련주들이 한 번씩 움직였었잖아요. 초전도 체니하고. 그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기억하는데 맞죠? 예. 네. 그런데 그러면은 그때 그래핀 관련주가 우리나라 회사는 없었나요? 제가 알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국일제지라는 종목이 그래핀 관련주인데 거래 정지됐어요. 예. 네, 근데 그거 말고도 제가 그래핀 관련으로 해서 몇 개가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크리스탈 신소재를 그때도 안 좋게 보고 지금도 안 좋게 보는 거는 이 회사가 어디 회사예요? 얘네 중국 회사잖아요. 아닌가요? 예. 네, 얘네 저기 어디예요? 그 케이만제도 그 거기에 본사 두고 있는 중국 회사 아니에요? 주소지 두고 있는? 옛날에 차이나 크리스탈이라는 종목이라 중국 관련 맞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저는 그러냐면 저는 솔직하게 저는 뭐 그렇다고 제가 뭐 민족 감정 있는 사람 전혀 아니에요. 그게 아닌데 전 그때도 아마 제가 정확히 제가 정모님하고 이 얘기를 했던 게 기억나요. 저는 중국 회사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중국 회사에 투자하느니 그냥 우리나라 회사에 투자할게요가 제 지론이에요. 왜 그러냐? 제가 그때도 이 얘기를 했을 텐데 중국 회사는 만약에 어떤 뭐 회계해가지고 장난을 쳐서 거짓말이 들통이 났어. 그런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그 중국 회사 여기 CEO가 우리나라 검찰에 구속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고.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구속영장 때려도 안 돼요. 왜? 나 안 가? 이러면 그거 구속영장 우리나라 에서 발부가 안 돼요. 해봤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회사들이 옛날에 중국 고섬 문제부터 해서 전 중국 회사를 굉장히 싫어하는 게 중국 고섬이 뭐 그때 우리나라에 와서 그 난리치고 갔는데도 중국 고섬이 과연 어떤 마이너스를 받았을까요? 그 회사가 중국에서. 그러니까 중국의 그 회사들이 우리나라 와서 사고친 회사가 몇 회사 있었어요. 그럼 그 회사들에 관련된 그 CEO가 과연 어떤 처벌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하나도 안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중국 회사를 저는 극히 싫어하는 이유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하실 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적어도 이거는 투자가 아니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왜? 잘못한 거에 대한 책임을 질 수가 있고 그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야지. 그거에 대해서 되지가 않는데 어떻게 그런 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중국 회사 얘네가 무슨 뭐 그래핀이 아니라 그래핀도르가 온다 그래도 마법 그 해리포터에 뭐 진짜 그래핀도르가 온다 그래도 저는 그래도 이 회사 싫어요. 예. 네, 정말 싫어요. 왜? 아까도 말했고 똑같습니다. 저는 제 생각 안 바뀌어요. 저는 중국 회사 쪽에 투자하느니 그거와 관련된 우리나라 회사를 찾아서 투자하겠어요. 왜? 그게 훨씬 더 낫다라고 저는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그리고 얘는 오히려 적정가를 찾아가고 있는 거다. 그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거기까지인 것 같고 그리고 이 SOP 숲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이게 와 뭔 회사야 이럴 텐데 와 이런 회사가 있어 그럴 텐데 이거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뭔 회사냐면 이거 사명 바꾼 거예요. 아프리카 TV예요. 옛날에 아프리카 TV. 이름이 근데 SOP 하니까 막 와 이거 뭔 외국 와 이런 거죠. 이거 아프리카 TV예요. 아프리카 TV. 그래서 아프리카 TV가 이름을 바꿔서 이렇게 된 건데 아프리카 TV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별풍선. 그거 빼고 있나요? 그거 빼고 시체잖아. 별풍선 빼고. 그러고 아프리카 TV 뭐 별풍선 저는 솔직하게 저는 개인적으로 아프리카 TV를 별 볼 일 없게 보는 이유가 여러분들 유튜브 때문에 아프리카 TV는 아무리 그래도 유튜브라는 거를 뚫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굉장히 경쟁력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뭐 특별히 경쟁력 있는 부분이 더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아프리카 TV에서 되게 안 좋게 보기 때문에 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조금 지금 웬만하면 정리해서 현금화를 하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PNK 피부 임상도 얘네 같은 경우에 말 그대로 여기 이름에 다 나와 있죠. 피부 임상 실험해 주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 K뷰티 뭐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관심 갖는 분들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솔직하게 K뷰티 때문에 좋다라는 게 말은 가능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은 전 없다고 봐요. 예. 그래서 이게 이게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거는 설명하기가 좀 긴데 하여튼 어쨌거나 제가 봤을 때는 그다지 그렇게 뭐 썩 괜찮은 회사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뭐 이 회사 이 정도 주가는 그래도 그러면 한번 가져가 봐라. 뭐 그렇게까지 별 일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래도 이 회사는 뭐 그렇게 뭐 아주 위험할 수 있는 회사나 뭐 그럴 회사는 아닌 것 같다. 때문에 이 회사는 이 정도 주가에선 가져가도 그래도 뭐 그게 크게 무리 없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서울반도체인데요.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 제가 여러분들 서울반도체 상담할 때마다 뭐라 그러던가요? 상담할 때마다 안 좋게 얘기하죠. 제가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게 얘기하는 회사가 몇 회 좀 있어요, 있긴.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서울반도체예요. 서울반도체는 제가 나올 때마다 안 좋게 얘기해요. 서울반도체는 저는 반등을 해도 무조건 안 좋게 얘기해요. 왜냐? 전 서울반도체는 비전이 없는 회사로 봐요. 뭐 자기네들은 뭐 실적 어쩌고 얘기하는데 죄송한 얘기인데 저는 그거 가지고 이 회사가 움직일 수 없다라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 항상 서울반도체에 대해서 오히려 이런 주가가 얘는 정상적인 주가라고 전 보는 사람이라서 저는 솔직히 서울반도체에 대해서는 계속 안 좋은 마인드를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은 전 이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얘기할 거기 때문에 전 이 회사는 조금이라도 반등했을 때 이것도 종목 교체를 해주신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정모님 전화해서 감사하고 또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이제 진짜 정들어서 이제 또 전화 안 주면 이상할 것 같아요. 그래요 전화 드시기 바라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해 주십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상담을 빨리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얘기를 그래 하고 갈게요. 지금 화면을 한번 좀 예, 잡아주시면요. 예. 지금 이게 코스피예요. 예, 코스피예요. 예, 이게 코스피예요. 이게 코스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내드릴게요. 이게 코스닥이에요. 이게 코스피예요. 그리고 아까 삼성전자 다시 한번 보죠. 이게 삼성전자예요. 보통 아무리 그래도 삼성전자가 시총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틀리진 않잖아요. 그죠? 이건 굉장히 어색하고 이상한 거죠. 여러분이 보셔도. 이게 가지는 뜻이 뭘까요? 이거를 풀어내는 건 전부 다 아마 답은 틀릴 겁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시장은 우리한테 분명히 사인을 줘요. 제가 그때도 그래서 힌트 드렸잖아요. 몇 개. 그리고 숙제 내드렸잖아요. 전 숙제 괜히 내드리지 않아요. 그걸 풀어내고 그걸 정답을 찾는 게 그 실력이에요. 근데 제가 왜 그걸 일일이 쭉 얘기 안 하냐. 얘기할 땐 얘기하지만. 근데 제가 봤을 땐 제가 그거를 그렇게 얘기 안 해드리는 거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쭉 얘기하는 건 그럼 그건 여러분을 바보로 만드는 거지 이건 여러분을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린 거에서 힌트는 굉장히 많았어요. 고민을 해보세요. 시장은 우리한테 질문을 던졌고요. 그 질문에 답이 있을 겁니다. 그래요.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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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빠요. 한 명을 더 해야 되는데. 예, 지금 다시 전화 연결하겠는데,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분명한 건 시장은 우리한테 사인 다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끔 숙제를 내줄 때는 절대 그냥 아무거나 내주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게 진짜 나중에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큰 영향을 미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 꼭 한번 해보세요. 숙제.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요! 전화 연결 됐나요?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디서 누구세요? 아, 수원에 사는 저 용태기 할아버지예요. 예, 용태기 할아버님. 예, 그래요. 예. 우리 용태기 할아버님 주식하신 지는 몇 년 되셨어요? 한 3년 되나요? 3년? 그래요. 일단 우리 용태기 할아버님, 먼저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아, 제가 갖고 있는 것이 저 현대로템. 현대로템이요? 매스가 얼마요? 현대로템이 한 60% 돼요. 어, 매스가인데요? 60%. 매스가, 매스가? 아, 단가는 저 52,700원이요. 52,700원이요? 아, 예, 어이, 많이 그냥 거기서. 예, 또 있나요? 예. 그 다음에 유한양행 128,000원에. 예. 나머지 30%. 아, 30%. 30, 40%. 알겠습니다. 어, 두 종목 깔끔하게 찍어서 오히려 제가, 예. 어, 대답하기도 깔끔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어, 우리, 그, 용태기 할아버님은 이반장한테 어떤 부분이 궁금하셔서 오늘 전하신 거예요? 현대로템이 그간에는 어제까지는 그냥 마이너스권에 있다가 어제 좀 올랐는데 이거를 네. 앞으로 어느 선까지 갖고 가야 좋을까? 어느 선까지? 아, 네, 그래요. 그리고 유한양양도 역시 예, 좀 마이너스권에 있다가 어제 좀 올라갔었는데 이거는 또 어느 선까지 갖고 와서 매도해야 되나 이 매도가 힘드네요. 근데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돈 벌고 안 벌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당장 수익이 나고 안 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나 하면 여러분들 그래요. 예. 솔직하게 한번 우리 말해봅시다. 우리들. 한미 반도체들 다 뭐라 그랬나요? 매스컴에서. 선생님도 뭐 방송에서 보셨잖아요. 한미 반도체 저번 달, 저저번 달 뭐 올 뭐 봄, 여름에만 해도 한미 반도체 뭐라 그랬나요? HBM 어마어마해서 뭐 지금도 절대 비싸지 않은 주가들이라 그러지 않았나요? 사람들이? 매스컴에서 그러지 않았나요? 예, 예, 예. 예. 그 다음에 지금 차트 보세요. 어떻게 됐나. 제가 구매 전, 작년에 상반기 때 전기차, 그 2차 전지 때도 그러지 않았나요? 예. 다들 뭐 아직도 싼 주가라며요. 성장성이 그렇죠. 엄청나대며요. 그리고 다 작살냈어요.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주식이라는 건 여러분들 더 가고 안 가고 아유 더 가네 역시 아,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수익이 나고 안 나고 그건 이, 나중에 문제고요. 그 주식을 예. 사야 될 타이밍인지 아닌지를 봐야 돼요. 우리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예. 전혀 안 따져요. 개인들은. 그냥 사서 무조건 올라가면 되는 거야. 왜? 당연히 올라가면 되는 것 같죠. 그리고 나서 훨씬 더 큰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으려고 주식은 그걸 만드는 거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선생님이 수익이 나고 안 나고를 떠나서요. 용태기 할아버님 죄송한데 용태기 할아버님이 지금 사신 가격을 한번 보시면요.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지금 이 가격이 싼 가격같이 보이나? 제가 봤을 때 이건 수익이 나 있어도요. 저는 좀 제가 어떻게 보면 어떤 분은 이거 건방지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할게요. 전 그냥 제가 느낀 대로만 할게요. 전 점수를 드리자면 빵점을 드릴래요. 저는 이 가격에서는 따따불이 간다 그래도 안 살 거예요. 앞으로도. 왜? 이 가격은 이 정도 많이 오른 걸 무시할 만큼 얘네들이 더 갈 만큼 엄청난 매력이 있을까? 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냐? 아, 현대로템 얼마나 좋아요. 방산 요즘 난리도 아니잖아요. 방산. 예, 막 그럼 어유 막 보세요. 엄청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방산 우리 여러 번 얘기했지만 방산이 여러분들 여러분이 만약에 수입하는 국가라고 칠게요. 수입하는 국가라고 치면은 방산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돈이 없는데도 예를 들어서 어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기계를 어떤 그걸 하는데 하나가 제가 저번 주에도 얘기했죠. 1억이야, 1억. 그런데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한 3-4천만 원에 팔아. 그리고 방산 산업은 특징이 있어요. 내가 돈이 없어도 그 나라, 예를 들어서 내가 한국이면 한국, 프랑스면 프랑스, 미국이면 미국, 거기에서 지금 내가 필요한 돈이 1조야. 그럼 1조를 다 알아서 저리로 장기간 대출을 해줘요. 그러면 돈까지 다 빌려줘. 그 국가에서. 수출하는 국가에서. 그리고 가격도 되게 싸. 한 3분의 1 가격밖에 안 돼. 그러면은 거기 거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쓰지 않을까요? 그게 현실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우리가 그래서 가성비 따진 거 그런 얘기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방산에 대한 프리미엄을 얼마까지 갈까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방산이 유럽이나 미국 애들이 우리나라 방산을 우습게 봤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방산이 어느 정도 위협이 되니까 이제는 위협이 되면 어떻게 하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 용태기 할아버님 그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무리 우리 어르신들이 옛날에부터 그 손주가 귀엽다 귀엽다 해도 잘못하면 손주가 오냐 오냐 하면 어디까지 올라온다 그랬어요. 어디까지 와서 그런 말 있는 거 아시죠? 할아버지
상투까지 휘어잡는다는 얘기 옛날에 들어보셨죠? 아닌가요? 못 들어보셨어요? 예.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아무리 손주가 귀엽다 그래도 할아버지 머리까지 올라서 상투까지 휘어잡고 놀면 그거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렸냐. 우리나라 방산이 지금 굉장히 막 그런 것 같지만, 그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미국이나 유럽이 진짜 최고 방산 꽉 잡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방산은 걔네들이 보기에 아직 저 애기였어요. 그런데 이제 쉽게 말하면 좀 커서 이대로 냅두면 안 될 것 같은데 하고 이제는 견제가 들어오는 수준에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 이제는 더 이상 우리나라 방산에 있어서 옛날같이 그냥 무조건 우리가 하면 돼, 이런 시스템 아닐 겁니다. 이제 지켜보세요. 이제부터 유럽과 미국이, 뭐 요번에 원전 가지고도 그 시비 걸었지만 미국이, 웨스턴 하스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옛날같이 무조건 방산이 통하는 시대가 이제 안 될 겁니다. 분명히 이제 유럽이나 미국 여기서 브레이크를 걸기 시작할 겁니다. 왜? 이제는 위협이 되는 이대로 더 크면 위협이 된다고 판단을 하는 수준까지 왔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 방산이 과연 지금같이 클 수 있을까요? 전 솔직히 거기에 퀘스천입니다. 예. 절대 퀘스천이에요. 왜 그러냐? 유럽은 자기네끼리 지금 뚫뚫 뭉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국 물건 되도록이면 쓰지 말자. 한국 방산. 지금 유럽은 그러고 있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는 우리나라가 사실상 미국에는 우리나라 방산이 좋다 얘기하지만 미국에는 우리나라가 거의 방산 수출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제로 했나? 아직도 뚫은 적 없나? 제대로? 예, 네, 그렇죠. 뭐냐면 지금까지는 저 밑에서 이제 올라오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이 우리나라 방산을 그냥 냅두고 봐줬는데 이제부터는 우리나라 방산을 계속 브레이크를 걸 겁니다.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여러분들 앞으로 지켜보시면 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방산에 있어서 계속 프리미엄을 어디까지 주실지는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저는 이제부터 우리나라 방산에 대한 프리미엄을 예전같이 준다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게 따진다면 이 가격은 절대 좋은 가격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유한양행도 마찬가지로 유한양행도 제가 저번에 한번 상담했던 것 같은데 월봉 보면 답이 나와요. 예, 월봉 보면 답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유한양행의 이 월봉을 여기에서 이게 더 치고 나갈 만큼 유한양행이 대단할까? 이미 그 레이저틴이 잘 아실 겁니다. 그거 같은 랭라자이 같은 경우는 FDA 승인이었는데 그게 결국 다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위험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은 저는 다 위험한 가격이다. 수익이 조금 나더라도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가격이다. 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냥 바로 짧게 한 통 더 될 것 같은데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니, 안녕하세요? 네. 예, 어디서 누구세요? 은천동의 김영태입니다. 예, 김 여사님,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한 종목만 짧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매수가. 지시셀요. 어느 거요? 아, 지시셀요? 매수가하고 비중이요? 55,300원에 한 48% 되시네. 아유, 한 50% 되시네? 네, 그래. 많아요. 알겠습니다. 지시셀. 예, 예. 제가 지시셀. 55,000원. 55,300원. 아이고. 그게요. 예. 녹십자 셀하고 랩셀하고 예, 합병해서 만든 회사예요. 예. 예. 그 전에 산 거예요. 그 합병되면서 그렇게 단가가 랩셀이 올라가가지고 올라가서 예. 그게 척주 없이 비쌌었는데 그거를 조금 물을 많이 탔어요. 할 수 없이. 네. 그래갖고 좀 그래도 단가가 조금 내려간 거예요. 거구나. 알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저는 뭐 이쪽에 있어서 이 녹십자세라고 랩셀이 합병해서 한 건데 저는 그게 그렇게 좋은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어쨌거나 그때 사셨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얘 주가 흐름을 본다 그러면은 지금 얘 주가 흐름상 봤을 때 더 이상 나빠질 만큼 위험한 상황은 전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얘네들 하는 거 아실 거예요. 얘네들 그 면역세포 치료제 쪽 하는 거잖아요. 예, 네. NK 아닌가요? 네, 네. 그쪽 관련으로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얘네들 같은 경우에 뭐 요번에 저도 하나 뭐 기사 하나 봤던 거 있는데 뭐 얘네 뭐 인도네시아의 무슨 뭐 항암 치료제 무슨 뭐 면역 항암제 치료제인가요? 그거 뭐 네. 기술 이전하는 것도 요번에 기사 얼마 전에 떴던데 맞나요? 네. 예, 그죠. 제가 그 봤던 기억이 나서 이번 달에. 근데 일단은 얘네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녹십자라는 회사 자체가 굉장히 그 튼튼한 회사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게 그렇다고 해서 좋다는 건 아니에요. 좋다는 건 절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얘가 더 나빠져서 저 밑에까지 내려가야 될 걸 너무 걱정해야 되냐? 그거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전화 주신 우리 김 여사님을 제가 딱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잠깐 나누면서 느꼈는데 김 여사님한테 다른 주식을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기에는 김 여사님이 적합하지 않으신 스타일 같아요. 그래서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김 여사님은 차라리 그냥 이거를 갖고 계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히려. 왜냐? 네. 그렇다고 이게 이 회사가 막 쭉쭉 올라가고 너무 괜찮은 회사예요. 그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걸로 괜히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러기에는 비중을 너무 많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차라리 그냥 이게 더 이상 뭐 위험한 구간은 그렇게까지 없을 것 같으니까 요거 그냥 가져가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그리고 네. 나중에 조금 조금씩이라도 올라오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시겠죠? 네. 일단 갖고 네. 있는 걸로 할게요. 예.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아, 그래요. 이제 스피드 상담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요번 달에는 예, 강의를 하나 한죠. 예, 오늘 합니다. 1시부터 일산 킨텍스 제1전 시장입니다. 제1전 시장에서 209호에서 하는데요. 약 인원은 21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예요. 근데 뭐 오늘 진짜 몇 명이 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뭐 약속한 건 지킵니다. 우리나라 매스컴 어디에서도 모르는 이야기, 그리고 들어보지도 못한 이야기, 알고 싶어도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건 중요한 시장의 포인트로 영향을 끼칠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송에서는 절대 이런 광고 안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고 싶고 꼭 필요하시다. 진짜 전 여러 번 얘기하지만 이제 여러분 제가 이제 뭐 강의도 이제 줄고 했는데 괜히 아닌 분들 와서 괜히 자리 뺏고 서로 힘들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제가 저는 뭐 종목 같은 거 절대 안 하는 사람입니다. 아, 방송에서 예, 거기서도 잘 아셔야지. 아, 뭐 종목이나 업종 얘기해 주나 막 이러고 기대하는 분들 가끔이신데 그러지 마세요. 절대 그런 일 없을 테니까 전 전문가 방송에 이런 활동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필요하신 분들만 와서 들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뭐 오늘 될 수 있는 대로 뭐 제가 뭐 50명이 올지 100명이 올지 300명이 올지 200명이 올지 저도 몰라요. 근데 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들을 수 있게 저도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스피드 상담 하나씩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혜성 DS입니다. 혜성 DS. 그래요, 하나씩 들어가 보죠. 예, 195870, 195870, 혜성 DS입니다. 혜성 DS 같은 경우에, 그래요. 지금 현재 5만원 정도 매수가인데, 아이고, 예. 이게 완전히 깨져버렸죠, 여기서. 예, 완전히 깨져버렸죠. 이게 차트, 전 이거 어차피 차트로만 얘기하니까요. 이제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에요. 굉장히 안 좋은 모습 맞고, 빨리 반등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반등 시도가 안 되죠. 이거는 무조건 반등 시도가 늦잖아요. 그럼 더 밀려버립니다. 거의.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이건 지금 25,000원 깨지면 얘는 손절하다, 그냥 버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예. 왜냐면은, 그리고 나중에 다시 한번 노려보든가 해야지. 이거는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전 이거는 차트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건 회사의 어떤 그 가치로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차트상은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다음 쪽. 예, 오토엔입니다. 오토엔. 예, 35. 예. 3590입니다. 오토엔. 오토엔 같은 경우에도 예, 지금 차트상으로는 보시다시피 예, 조금 조금씩 살아나고 있죠. 뭐 여기에서 지금 현재 7,400원 정도 매수가인데요. 여기서 지금 손대라는 말은 함부로 못하죠. 왜냐면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얘가 완전히 뚫어버리냐 그건 뭐 예상 못해요. 왜냐 요즘은 여러분들 이런 걸 가지고 오히려 기술적으로 역이용해 버려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7,400원 정도 매수가면 일단은 더 들고 가는데 글쎄요. 근데 이거는 뭐 너무 끌고 가는 것보다는 뭐 글쎄 한 8,9천원 되면은 이익 실현 많이 올라가게 되면 그 정도에서는 이익 실현 한번 하고 나오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다음 종목. 예, 보성 파워텍입니다. 006910. 예, 보성 파워텍. 보성 파워텍도 마찬가지예요. 예, 요번에 다시 또 왜 움직이는지는 아실 거예요. 예, 잠깐. 근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런 재료성이 하나씩 터지면 얘가 움직임이 좋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움직임이 약해지고 있어요. 점점. 그건, 예, 현재까지. 근데 뭐 앞으로 다시 움직임이 좋아질지, 그건 봐야죠. 근데, 지금까지는 그래요. 어쨌거나 지금까지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4,400원 매수가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글쎄요. 저는 뭐 만약에 다시 옛날 같은 모습을 찾는다면 쭉 하고 한번 올라가겠죠. 근데 그러지 못하고 요새 모습을 보인다면 얘는 은근히 여기서 지금 치고 못 가면 고생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빨리 지금 치고 못 가는 것 같으면 빨리 파시는 게 한번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종호. 예, 한원입니다. 한원. 예, 01. 예, 88. 80입니다, 한우. 한우 같은 경우에도 예, 계속 빠지고 있죠. 뭐, 어차피 반등이 한번 있겠죠. 근데 이 반등이 얼마나 의미 있고, 얼마나 강한 반등이 나올지 전 그걸 모르겠어요. 한우 시스템 같은 경우. 왜냐면 뭐, 이렇게 계속 밀리기만 할까요?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조금 반등도 반등이고, 좀 더 많이 반등도 반등이고, 크게 반등도 반등이니까, 어떤 반등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4,180원인데, 만약에 그걸 노리셨다 그러면, 11% 정도 한번 갖고 있을만 해요. 기술적인 반등. 왜? 떨어진 종목들도 조금 조금씩은 반등은 나오니까, 딱 그 정도만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라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다음 종목. 예, 휴림 로봇입니다. 090. 예. 710. 예, 휴림 로봇.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 이게 여러분들, 제가 이거 차트로만 할 수밖에 없는 거라서 아까운 게 여러분들이 로봇주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공부를 좀 다시 하세요. 예, 로봇주에 대해서 여러분들 로봇만 붙으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해버려. 근데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도 지금 2,300원인데, 이거 같은 게 기술적인 반등 나오면은 다른 종목으로 교체 일단 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분명한 거는 이거 지금 전화, 문자 주신 1437님. 로봇에 대한 공부 좀 다시 해보세요. 다음 종목. S51입니다. S51. 예, 01, 예, 010, 예, 10, 예, 950. 예, S51인데요. S51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지금 매수가에서 조금 밀려있는데요. 이쪽 관련들은 이제 주가가 쭉쭉 올라가거나 이러긴 쉽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S51이 계속 무너져 내리겠냐, 주목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무너져 내리겠냐,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6만 8천 원, 7만 정도 되면 기술적으로도 그렇게 무리한 가격은 아니거든요. 근데 더 이상 비중은 태우지 마세요. 비중은 태우지 마시고 그냥 요것만 한번 가져가 보시면 어떨까. 예, 요것만 가져가 보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예, 신성입니다. 06, 예, 5, 3, 공입니다. 신성. 신성 델타테크 지금 주봉이 먼저 나왔죠? 예.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 정말 함부로 손대시면 안 돼요. 이거 100% 사면 이거 그냥 뭐 차트로 해서 그냥 뭘 글쎄요. 이분은 제가 상담을 하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제가 봤을 때는 글쎄 뭐 이거 기술적인 걸로 해서 뭐 잠깐 먹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기술적인 걸로 그렇게 들어가셨다고 믿을게요. 예, 그리고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다. 기술적으로 짧게. 예. 근데 글쎄요. 제가 상담하기 적합하지 않은 분 같아요. 다음. 예, 일신석재입니다. 예, 007110입니다. 일신석재. 일신석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요즘에 이런 걸 역이용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고 딱 살아나는 것 같아 해버려요. 그리고 워낙은 여기서 살아나야 돼요. 조정받고 못 살아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이거 누가 봐도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살아나네?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이제 시장이 제가 그랬잖아요. 굉장히 똑똑해졌다고. 삼성전자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개인들 죽여버리는 거 보세요. 자 그렇게 한다니까. 삼성전자 가지고 되게 그렇게 해버리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이 시장이 이거는 뭐라고 설명해야 돼. 이건 진짜 시장이 그냥 살아있는데 너무너무 똑똑해진다는 것밖에. 왜? 기술적으로도 옛날에선 이런 게 진짜 살아나요. 근데 보세요.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시장이 정말 무섭다는 거예요. 시장이 겉으로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좋은 아저씨같이 웃고 있어요. 근데 그 뒤에서는 예 진짜 어마어마한 큰 칼을 갈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섭다고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500원 매수가인데요. 이것도 웬만하면 빨리 정리하시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 숙제를 내드렸잖아요. 근데 그 숙제의 의미는 각자 다 틀릴 거라고 얘기했어요. 풀어보면. 근데 자기의 그 답이 맞다면 여러분은 올바른 시장을 읽을 거고 그 시장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이용하실 것이고 만약 그렇지 못하면 굉장히 힘든 날을 맞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요. 하여튼 뭐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저는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아까도 그거 부분에 대해서 좀 세게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시장이 제가 뭐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아무리 얘기해도 목이 찢어져라 얘기하고 해도 여러분들이 귀를 안 기울여 주셨어. 그러면 제가 뭐 아무 의미가 없었듯이 참 그런 게 저도 한계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어떻게 더 여러분들한테 더 잘 먹힐 수 있는 얘기를 해드려야 되나 참 고민이 많아요.
근데 하여튼 뭐 어찌 됐건 간에 그건 제가 또 풀어야 될 숙제고 제 능력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제 말에 귀를 덜 기울였던 거니까 그건 제가 더 많이 반성을 해야겠죠. 그래요. 다음에는 더 확실한 더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얘기로 여러분들이 더 많이 귀를 기울일 수 있게 저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좋은 주말 되시기 바라고요. 예, 이제 날씨 슬슬 내려간다네요. 그죠? 좀 이제 더위 안녕하고 공부 열심히 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